지금부터 음식 생각 좀 하겠습니다. 밥만 먹으면 사람들이 너만 찾아. 커피. 네. 푸딩 작가님, 카뮤 한잔 하실래요? 밥 먹고 나면 카뮤가 생각날 것 같아요. 우리 커피 한잔 하러 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글과 그림이 가득한 식탁을 매일 아침 선보이고 있는 푸딩 식탁이라고 합니다. 푸딩이네요. 푸딩 식탁이 아니라. 반갑습니다. 네. 네. 언제 처음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3개월 전부터 진행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한 100일 전부터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일러스트를 조금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뭔가 글로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럼 수많은 아이템 중에서 음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계기와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더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삶에 밀접한 음식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음식 작가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문구나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위한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지? 멍때리기인데요. 네. 주로 멍을 때리는데 음식에 대해 조금 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음식이 되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매력을 갖고 있어 를 주로 캐치를 하는 것 같아요. 영감을 줬던 작품이 무엇인지? 저는 주로 나태주 시인의 작품을 많이 읽는데 그 이유는 글 속에 아름다움이 묻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글로 이런 아름다움을 풍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시를 좀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럼 작업하실 때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글로 봤을 때는 주로 공감에 좀 초점을 둬서 사람들이 한 줄, 두 줄을 읽자마자 바로 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에 좀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림은 조금 작게, 아직 실력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좀 작게, 좀 간단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아끼는 작품과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순두부찌개를 가장 아끼는 작품인데요. 이 순두부찌개라는 이제 붉게 물든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뭉게구름, 이것도 좀 멍을 때리다가 갑자기 번쩍하면서 쓴 글이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작업 공간이 있으시면 어떤 공간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진 공간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로 독립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저희 집 제 책상 앞인데 옆에는 이제 통창이 있고 통창으로 하늘이 보여서 멍 때리기 정말 좋은 환경이고요. 또 창틀에는 식물들이 있어가지고 집중하기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도구들로 주로 작업하시는지? 주로 글을 쓸 때는 멍을 때리기 때문에 따로 작업이 도구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림 그릴 때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일러스트그램을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를 통해서 조금 효과라든지 조금 더 약간 색을 입히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님께서 나를 알리는 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저를 알리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대한 노출을 많이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인기 게시물에 상단 피드에 제 게시물이 좀 많이 위치할 수 있도록 이제 제 글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해시태그도 이제 점검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의 글에 가서 댓글을 써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런 의미 없는 댓글이 아니라 정말 깊게 읽고 조금 제 생각을 쓰거나 아니면 좀 트렌디한 좀 재치 있는 글들을 써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유입될 수 있게끔 하는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통해서 알리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좀 사소한 것으로도 행복을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공감이나 재미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번아웃이 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힐링이라는 조금 그런 이제 다각화라고 하죠. 조금 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 이제 아니면은 이게 정말 잘 되면 나중에 오프라인 식탁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저는 나태주 시인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글 속에서 글만 읽었는데도 공감을 하거나 아름다움이 전해진다, 좀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좀 나태주 시인을 롤모델로 꼽고 있습니다. 평소 커피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커피를 정말 좋아하고요. 하루에 한 잔씩 마시고 있고 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커피랑 어떤 디저트를 주로 같이 드시는지? 저는 스콘이랑 같이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커피 맛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촉촉함을 더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합니다. 그럼 작업하실 때도 커피를 많이 드시겠네요? 네, 주로 이제 일요일 오후에 작업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매일 커피를 한 잔씩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로 시 하나 작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밥만 먹으면 사람들이 너만 찾아. 커피. 네. 좋아요. 네. 음식 시를 쓰시는 만큼 맛집이나 레시피를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작가님만의 맛집이나 작가님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으실까요?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워낙 요리를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따라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맛집 같은 경우에는 사당역 하면은 사람들이 부추 삼겹살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데 저는 동네 주민이 가는 삼겹살 집이 있어요. 그래서 입구부터 노포 느낌이 나는데 저는 거기서 식사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전형적인 목표와 나는 이러이러한 작가가 되고 싶다. 저는 남들에게 행복을 주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소한 음식 아니면 뭐 내 삶에 밀접한 음식으로도 누군가가 행복을 느끼고 공감을 느낀다면은 그걸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2년 동안 먹는 장에 좀 집중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장도 담그러 다니고 박사님도 만나러 다니면서 그 얻었던 정보들로 커뮤니티에서 하드뉴스를 제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작품들, 좋은 것들이 많고 좀 이걸 널리 알리고 싶은데 많이 감춰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널리 트렌드에 맞게 계속해서 이끌어 갔으면 좋겠어요.